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 하나쯤 배웠으면 하는 분 많으시죠?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시민 1인 1악기 문화정립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퇴근 후 악기를 배우는 부산시민을 공희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부산 지역 복합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수업 현장입니다. 일반 시민이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악기를 배우며 생활문화의 즐거움을 배우는 기회를 가집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생활문화 가치 확산 캠페인, 기타 등등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기타와 오카리나 등을 직접 접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기타를 배운다든지 뭐 악기를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막상 실천에 잘 못 느끼는 분도 참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민간 문화 복합 공간이 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고 참여자들은 자연스레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연한 기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 전에 뭐 기타에 관심은 있었는데 배워본 적은 없었고 뭐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로 배우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렵지만 연습하면서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혼자서 약간 독학하면서 또 다른 곡도 연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배움을 위해 기타 등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또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악기를 배워갑니다. 평소에 클래식 기타를 배울 기회가 많이 없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배울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생활문화 가치 확산 캠페인 기타 등등 프로그램 참가자는 166명. 오는 10월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는 2022 생활문화 페어에 총 12팀이 무대에 서는 기회까지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저희가 6개월가량 부산적인 문화공간에서 기타 등등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등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10월 1일 날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프렌즈 행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 대략 170여 명의 이제 시민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5개월 동안 연습한 곡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개별적으로 각 팀마다 공연을 하고 부산 시민 누구나 쉽게 악기를 접하고 배워 생활 속 즐거움을 키워가자는 취지의 생활문화 가치 확산 캠페인. 지역문화 공간 속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 우리의 삶 속 문화의 가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철입니다.